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오래간만에 활짝 개었어요. 제가 요즘에는 영상을 자주 못 찍었어요. 집에 공사가 하는 게 있어가지고 막 정리정돈하느라고 엄청 바빴어요. 한동안 안을 들여놓고 네, 입고 있었습니다. 비도 오고 막 많이 흐리고 그랬죠. 오늘 오래간만에 활짝 개어가지고 제가 안으로 이렇게 막 들여놨던 다육이들을 몇 개는 좀 내놨어요. 많이 많이 들여놨죠. 지금도 안에 많이 있는 상태인데 오늘 몇 가지 예쁜 아이들을 색감을 좀 유지를 시켜주고 싶어서 밖으로 뺐습니다. 네, 어떤 거를 뺐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하들짝 열어보니 바깥 소리가 좀 시끄러워도 양해해 주시고요. 네, 요거 8000대처라. 아, 네. 옥상에서 아주 물이 예쁘게 들었었는데, 안으로 좀 들어오면서 약간 빛이 좀 변하는 듯 해서, 이렇게 낮에는 좀, 이렇게 베란다 거리대로 꺼내놓을 생각이에요. 이게 원래는 옥상에 있었는데, 옥상에서는 바로바로 꺼낼 수가 없어갖고, 제가 밑으로 내려왔고요. 네, 요것도 옥상에서 아주 예쁘게 물들었었는데, 안에 조금씩 초록이로 변해가고 있죠? 그래도 아직은 안 예뻐요. 네. 오래간만에 햇빛이 하들짝 개어서 네, 달달달 오늘도 달궈봐야 되겠습니다. 저녁때는 좀 추워지면 좀 안쪽으로 들여놓을 생각이고요. 요거 신종 방울복랑 네, 요것도 예쁘게 동양 다육인데 이렇게 예쁘게 다글다글 안에서 안쪽에서 아주 복스럽게 새꾸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구들이 잘 나오고 있고 이렇게 색감도 방울복랑 금처럼 이렇게 금 색깔도 띄우고 있죠. 상당히 제가 아주 예뻐하는 아이입니다. 동양다육이라서 좀 겨울에 강하죠. 창 SP인데 요즘에 좀 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밖에서 빼놨다가 좀 들여놓은 지 얼마 안 돼서 물은 아직도 많이 잘 들어있고요. 요거 몰개인은 아주 새빨갛게 들었던 건데 조금 안으로 들여놓으면서 약간씩 파랗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색감을 더욱더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예쁘게 내놨고요. 네, 요거는 창 에본인데 오렌지 에본인데 이게 이 물이 상당히 슈퍼 클론화 돼가고 있어요. 물이 막 고추장 물들듯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자구도 하나, 여기 하나, 네, 자구도 하나, 둘. 자구도 아주 많이 달아주고요. 참 예쁘게 슈퍼 클론화 돼가지고 너무 예쁘게 잘 자라는 아주 제가 아주 요즘 진짜 많이 가장 아끼는 그런 창 오렌지 에본이에요. 네, 여기는 저쪽에는 이제 제가 아직 분갈이는 못 해줬는데 여기 분에다 지금 이렇게 코디를 해놨고요. 앙팡큼도 예쁘게 물이 들었죠. 오기 전보다는 더욱더 미니 염자, 칼라 염자예요. 이렇게 창가로 오늘 햇볕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내놨고, 요 밑에 쪽에도 좀 내놨어요. 요 아이들도 조금 안으로 들어오면서 약간 이렇게 치마도 있고, 네, 미국 블루 라이트인데 치마도 약간 있고, 네, 요것도 창 홍상 비슷한데, 이것도 여전히 이쁘게 물들었지만 조금씩 펄해져 가고 있어요. 가끔 이렇게 햇빛이 날 때는 이렇게 내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아직은 예쁩니다. 근데 그 가을에 빨갛게 물들었던 것보다는 조금씩 파래지고 있죠? 네, 요거 레드베리, 홍어, 물려심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어우러져 있어 갖고 엄청 예뻐요. 요거는 창 SP인데 이것도 처음에 올 때보다 물이 많이 들었어요. 예뻐졌어요, 많이. 네, 이거 샬롯. 샬롯도 여전히 물이 들었지만 조금씩 변해가고 있죠. 네, 판타지아. 판타지아도 약간씩 치마를 입어가고 있어요. 네, 종종 밖에 내놔야 할것 같습니다. 야굽새니. 장이는 여전히 이쁘네요. 예뻐요, 아직.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안에서 이렇게 햇볕을 보고 있는 아이들도 있죠. 원종 방울복랑금 페리도트. 페리도트도 좀 색감을 잃어가고 있어서
진짜 예쁘게 물들었었는데 빨갛게.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가끔 베란다 거리대로 내놔가지고 색감을 초록이로 하지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파랑새도 완전 빨강새였었는데 조금 파랑새로 변해가고 있네요. 퍼랭이로. 그래도 아직은 예쁩니다, 불이. 네, 을려심도 코끝에 예쁘게 물이 들었었는데, 네, 조금씩 파래져가고 있지만 아직은 너무 예쁩니다. 예뻐요. 창들이고요. 이렇게 호야하고 여러 가지 식물들, 간엽 식물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네. 꽃기린도 예쁘게 꽃까지 피고 있네요. 간엽 식물들 안에서 이렇게 오늘은 콧바람을 쐬고 있습니다. 물을 활짝 열어놓을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하네요. 오늘 통풍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가끔 이렇게 통풍을 시켜줘야 벌레도 안 생기고, 균도 안 생기고, 네, 아이들이 또 옷자라지도 않겠죠. 네, 그러면 또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2 거리대로요. 제2 거리대로 왔습니다. 제2 거리대에는 이렇게 울긋불긋 빨갛게 물든 아이들이 많으네요. 호빗 땅인 금. 아, 진짜 나비같이 예쁩니다. 네, 안에 속 안에는 또 이렇게 조금씩 물이 초록이로 또 돼가고 있네요. 호빗 땅인도 제가 요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울긋불긋 빨갛게 물들이기 위해서 좀 하루빨리 미니 하우스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옥상에서 계속 달굴 거예요. 요것도 소인재금도 조금 안에가 초록이로 변해가고 있죠. 그리고 라울 다글다글 너무너무 예쁘게 많이 나옵니다.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요것도 이제 조금 안쪽이 초록이로 연두로 변해가고 있는데 조만간에 시간 날때다 여기 미니하우스를 지금 한 4개 정도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 주워다 놨어요. 그거를 다시 만들어갖고 요 아이들 쭈루루 옥상에서 햇빛 보양 먹는 모습을 또 보여드릴게요. 네, 이건 비치 프리데이. 저쪽에는 마루하고 핑크 샴페인인데요. 이것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핑크 샴페인과 루돌프. 네, 아직은 예쁘게 물이 들어있는데요. 이것도 좀 있으면 초록이로 변할 것 같아가지고 미니 하우스를 하루빨리 만들어서 이 아이들의 색감을 유지를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네, 밑에는 이렇게 이제 이거는 아이비도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단풍처럼. 너무 예쁘죠? 아이비? 요거는 이제 좀 안쪽에 놨더니 아직은 초록이고. 이것도. 네, 크롭. 이게 뭐더라, 이름이? 크롭톤? 요것도 단풍잎처럼 물이 들었는데 아직도 이거는 빨갛네요. 이거는 안에 있어도 이렇게 빨간 것 같아요. 원래 색깔이 이렇게 빨간 건지. 햇빛에 놓으면 더 빨갑니다. 더 단풍잎처럼 물이 들어요. 네, 이렇게 이제 간엽 식물도 예쁘게 좀 오늘 콧바람을 쐬고 있습니다. 콧바람을 아주 예쁘게 쐬고 있습니다. 아주 예뻐요.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네. 오래간만에 햇볕 쨍쨍 나서, 네. 바람도 쏘이고, 햇빛도 쏘이고, 오늘 아주 날씨도 따뜻하고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 예쁜 아이들, 바깥에서 콧바람 쐬고 있는 아이들 구경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 초록이가 될까봐 무섭네요. 요것도 호빗 땅인도, 다행인도, 소인재금도 색감을 유지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면서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웃는 일만 가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랍니다.